수레를 만드는 사람과 장의사의 본성을 생각해 봅니다.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 덕담을 하겠죠. 부자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근데요, 장의사는 관을 만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기를 바란다. 설마 그러겠습니까? 장의사를 할지라도 설마 사람들이 많이 죽기를 바라겠어요? 하지만 이럴 순 있겠죠. 사람들이 너무 안 죽어요. 예? 그러면 장의사는 굶어 죽을 테니까 아니면 직업을 바꾸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야만 자신이 살 수가 있구나라고 한탄을 하겠죠. 자, 이것은 수레를 만드는 자가 인자하고 장의사가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다. 요게 포인트네요. 사람이 부유하지 않으면 수레가 팔리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죽지 않으면 관이 팔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의사가 결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 결국 인간이 원하는 것, 인간이 바라는 건 뭐다? 무엇이다? 상대방의 부자가 된다거나 상대방이 죽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이익이다. 이 말이죠.